생각보다 너무 네, 호흡을 잘 맞아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항상 현장이 재밌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되게 힘이 나고요. 그리고 전작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작품을 할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 이 작품이 그냥 저한테는 최고의 작품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전작품에 정말 웃지도 않고 정말 웃고 싶었는데 너무 꽉 찬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멜로에 사실 조금 목말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우선 또 권상우 씨가 예,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항상 현장을 밝고 웃게 해줘서 우선 그런 부분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현장에 나와서 좋다고 방금 최지우 씨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최지우 씨를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드라마가 잘 돼서 다시 10년 뒤에 최지우 씨랑 천국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대답은 저희가 이제 한번 나중에 그 사회자 한번 해볼까 10대 후반에 아주 중요한 날로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0년 뒤 작품 벌써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이 천국의 유혹도 어떻게 SBS에서 해주실 거죠, 우리? 권성우 씨, SBS에서 방영해 주실 거죠, 그죠? SBS에서 해야지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SBS에서. 아, 예. 센스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자, 천국의 유혹까지 나왔고요.